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부회장 빛나누나 되게 빛나누나도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뭐 총무 회원 형도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그 외 임원진 분들도 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로 이제 회장 대신 뭐 기원이 형 그리고 부회장 상미 그리고 총무 후연이 형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형 누나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동아리 이끌어 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기원 형이랑 이상민 누나 앞으로도 바톤 터치 잘해서 우리 동아리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니 형, 빛나 누나, 후연 형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니 형, 빛나 누나, 그리고 효연이 형 지금까지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그 다음에 효연 선배, 빛나 선배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저희 이렇게 활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좋은 데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뵀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빛나 누나 부회장 여기 동아리를 열심히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효은이 형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총무 역할도 많이 열심히 하셔서 동아리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동아리 이끌어주신 회장 남궁은 형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부회장 누나 그 빛나 누나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총무로서 많은 일을 하셨던 호연이 형도 수고 많았습니다. 동아리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진 동아리는 처음 봤고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 조 편성 받아서 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배들이 되게 잘 해주셨고 제가 동아리를 자주 안 가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네, 많이 부탁드리고 잘하겠습니다. 네, 훈이 오빠랑 빛나 언니랑 효영 오빠 되게 여태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1학기 때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33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15학번, 1호학번 33기 채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회장형 훈이형하고 부회장 누나 빛나 누나 그리고 총무 훈연이형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임원 하시는 기원이 형, 그리고 상민 누나, 그리고 호연이 형, 그리고 한 번만 저희 아이들 잘 이끌어주세요. 저도 시즌부터는 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훈 회장님, 이빛나 부회장님, 김효은 총무님, 1년 동안 IDRC를 위해 힘써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이 있었기에 동아리 활동이 더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모두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훈이 형, 효연이 형, 빛나 누나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세 분 모두 동아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훈이 형은 5월임기 때 노래를 부르셨는데 되게 잘 부르셔서 되게 잘 들었습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고민거리들을 단번에 해결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중간고사 보는 날 사기밥을 사주셨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효연이 형은 MT 가서 같은 과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시제품 발명 때
저랑 우빈이가 못 찾았던 유사 제품을 찾아주셔서 좀 더 수월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나는 저랑 같은 아이디어주이셨는데 엄청 친화력이 좋은 분임을 느꼈고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서 리더십이 넘치시는 분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이디어를 못 내고 있을 때 유리창 닦는 와이프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동방에는 좋은 선배 동기들로 넘쳐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고 제가 비록 낯을 가리는 성격이지만 2학기에는 좀 더 친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3기 김태호입니다. 훈이 형님, 효연이 형님, 그리고 빛나누님,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추억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정말 소중한 기억들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활동들을 많이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연이 형님, 빛나누님, 오래오래 가시고요. 훈이 형님은 힘내세요.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학기 동안 저희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선배님들께 누한 기초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훈이 형, 빛나 누나, 효연이 형 안녕하세요. 1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훈이 오빠, 빛나 언니, 효연이 오빠, 한 학기 동안 저희 동아리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BCR 33기 정동혁입니다. 그간 부족한 33기 이끌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먼저 구문 선배님, 그간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차분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회의도 진행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빛나 선배님, 저희 시제품조가 오류도 많고 각종 피드백도 많이 받았을 때 화내시지 않고 잘 다독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연 선배님, 그간 동아리 수요일조에 같이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항상 친절한 얼굴로 저희가 물어보거나 할 때마다 잘 대답해 주시고 잘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영상 편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수고해주신 훈이 형, 빛나우나 그리고 효연이 형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희 신입생 33기가 발명개발연구회에 안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좋고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선배님들과 이렇게 만나고 더 많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지금의 모습 좀 부족하지만 더 좋은 모습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신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저희가 신입생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또 선배님들께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